잡으시면 머리가 구름같이 커머진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차범을의 머리를 감자. 향단아, 속이 살아난다. 아가씨, 염려 마세요. 장단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그렇지만 어젯밤 꿈이 여간 이상하지 않더라. 아가씨, 어젯밤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나요? 꿈에 환기가 번쩍번쩍하더니 피가 내게 쏟겠지. 아, 그러더니 청룡 황룡이 내 머리 위에 빙글빙글 돌더니 내 앞에다 구슬을 하나 떨어뜨리지 않겠니? 그래서요, 그 구슬을 어떻게 됐나요? 그 구슬을 내가 활용 주셔서 내 꿈 안에 꿈을 오버렸단다. 아가씨, 참 좋은 꿈을 꾸셨군요. 경사 났습니다요, 경사요. 아니, 경사라니 무슨 경사냐? 아가씨에게 좋은 신랑감이라도 찾아오는지 누가 압니까? 아니, 그게 어떤 말이었구나. 아가씨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지시네. 예, 방자야. 예? 너희 말 잠시 들어봐, 일봐. 3대, 전성은 나라하지만 진노성은 누나 들고 너희 거래 열이 문장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 예? 저희 거울 열이 문장이라고 일컬으면 성춘하니 뿐인가 말이오. 성춘? 멈춘자 향기남자. 그래, 그렇게도 춘향이가 문장이 좋으냐? 문장뿐이겠습니까? 얼굴은 어떻구요? 천하달색, 만하달색, 이리달색, 탈이달색, 모하달색, 가라달색, 물찬제비여, 보다하구요, 만달이여, 그렇다. 그 소위의 이분은 다 해야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 앉아. 그 춘향이를 어떻게 만났고 없지요. 없습니다. 없다고 안할 수도 있고 없지 않다고 안할까 안할 수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본다고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예, 왕자야. 가슴 답답하구나. 가장 술 있지. 한잔 먹자구나. 예? 여기 대정하였습니다. 예, 왕자야. 오늘 내가 너에게 특히 부탁이 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다 바사바사 한 500달러 쑥 들어가면 문제는 없습니다요. 이제 맞아요, 고객님. 10판짜리 거울 소용없어. 오사삭삭삭 야삭.
명일 건강하고 산책을
나를 울려 참한다니 그런 말이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 죽은 뒤에 사방님 손으로 저를 안았다가 따뜻한 땅에 묻어주시고 수정으로서 춘향치며라 사방님 손수 피를 써주세요. 아무 연여 마라. 사태의 규정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 사방님 손자. 여기 있어. 사방님. 울지 마라. 대국 같은 내 고운 손이 뼈만 남았구나. 신영자도 대응하였나? 군도 죽거라. 너는 향기천 장기여서 불순강렬하고 하락반장으로 문당여사하니 군당만사 군당 수청났다하니 무사수청은 못다한고 아이오라. 철학은 동색이오 가지는 개색이라 양당인 내 유관이 명창검 드는 칼로 춘향막을 댕강비오 구간성경 깊은 물에 풍경실 던지거나 죽은 대로 하옵시 회절하며 하는 뜻을 폭력해서 말하리까. 이 옥지화를 주어 그리고 얼굴을 들어 대성을 봐라. 사방님 춘향 명사하 회절은 눈물도 터지고 아군과 대독동 가는 구름은 되었습니다. 안과의 열려 춘향은 군인당군 이문동의 그리운 구름을 뛰어 오는 것입니다. 그 구름은 군포야 좋다고 예상하고 없다. 이 고령 무기만네